Hey guys, I'm Gen. 안녕하세요, 본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스피킹 듣기 종합 꺾기 시간인데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 저희가 꺾어볼 표현은 김칫국 맛있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설레발 친다 그러죠. 야, 김칫국 맛있지 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Drink 김치 soup 이럴까요? 아니겠죠. Pop the champagne too early입니다. Pop the champagne.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미국에서, 외국에서는 뭔가 축하를 할때 샴페인을 터뜨리죠. 그래서 pop the champagne too early. 그러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지 마라. 즉, 우리말에 김칫국 마시지 마라. 너무 설레발 치지 마라. 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을 한번 세 단계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김칫국 마시지 않아요. 자, 이거 볼까요? 간단하죠. 절대 뭐 마시지 않는다 하면은 never 들어가면 되겠죠. 자, we never pop the champagne too early죠. 두 번째,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자, 뭐뭐 하지 말라. 우리부터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죠. don't만 쓰면 되죠. don't pop the champagne too early. 자, 왜 항상 김칫국을 마시나요? 왜? 또 왜 하면 why죠? 또 왜 항상 마시냐? 그러면 why do you always pop the champagne too early죠. 자, 1단계 다 맞추셨습니까? 이게 다 맞췄다 그러면은 아, 기본적인 문장고 저는 이제 크게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단계입니다. 중간만 꺾게요. 당신이 김칫국을 마시지 않으면 좋을 텐데. 자, 해볼까요? 당신이 못 마시지 않으면 좋을 텐데. 사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wish 가정법을 써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뭘까요? I wish 하고 자, I wish you didn't pop the champagne too early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I wish you don't pop the champagne too early라고 이 don't를 쓰려고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wish 가정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I wish 다음에 과거형 혹은 과거 완료형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현재형으로 오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I wish you didn't pop the champagne too early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왜 김칫국을 마시는지 아시나요? 자, 뭐뭐 왜 뭐뭐 하는지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간접 문문 들어가야겠죠. Do you know why they pop the champagne too early죠? 그렇죠? Do you know why죠? Do you know why they pop the? So why do they 아니에요? Why they요? 이거는 간접 문입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와야겠죠. 그래서 Do you know why do they 하시면 안 된다. Do you know why they예요? 자, 저를 김칫국 마시게 만들지 마세요. 볼까요? 나를 뭐뭐하게 만들지 말라. 여기는 이제 사역동사 들어가야겠죠. 사역동사 make 들어가면 되겠죠. Don't make me pop the champagne too early죠. 나를 만들지 마세요. Pop the champagne too early. 여기서 이제 사역동사 가장 중요한 건 이제 to 부정사 안 쓰는 거. 많은 분들이 Don't make me to pop 이렇게 to를 쓰려고 하는데 안 돼요. 동사 원형 바로 나오죠. Don't make me pop the champagne too early. 자, 이 2단계까지 잘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법 구조, 뭐 이런 관계대명사, 현재완료 이런 기본적인 문법 구조에 대해서는 이해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단계입니다. 제 스피킹 시트 키 100가지나에서 나와 있는 엄선된 패턴에서 제가 이제 추려봤어요. 자, 김칫국을 마신 건 잘못이었어요, 뭡니까? 못 마는 게 잘못이었다. 사실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I was wrong to pop the champagne too early입니다. 그죠?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 뭐 하는 거? To pop the champagne too early. 뭐, I was right. 내가 옳았으면 I was right to pop the champagne too earl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김칫국을 마시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아, 제가 뭔 말을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었어. 이거 뭐 언제 이런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표현들. 네, I didn't mean to pop the champagne too early죠. So I didn't mean it. 이렇게 많이 하죠. 뭐, 아, 의도 고의가 아니었어. So I didn't mean to pop the champagne too early. 아, 내가 김칫국을 마실 의도는 정말 아니었는데라는 거죠. 세 번째. 어째서 당신은 김칫국을 마셨던 거죠? 왠지 why를 듣고 싶을 거예요. 형, why did you pop the champagne too early. 근데 여기서 내가 어째서입니다. 뭔가 이렇게 못마땅한 거예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좀 못마땅해. 이럴 경우에는 how come을 쓰죠. How come you pop the champagne too early? 네, 물론 why did you pop the champagne too early? 그러면은 한번 이유가 궁금했을 때 왜 샴페인을 그렇게 일찍 터뜨리셨어요? 근데 how come은 어째서 도대체 어째서 납득 안 돼.
How come you pop the champagne to Ollie? 그래서 이 why랑 비슷한 의미지만 how come을 쓰기에는 조금 더 납득이 안 되거나 좀 의아스러울 때쓸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